모험너의 게임이론 시작합니다. 1999년자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와 그 정신적 후계자를 자처한 2017년자 토먼트 타이즈 오브 누메네라를 주로 초반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누메네라를 엔딩 본 것은 아니므로 공정한 비교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모순적으로 말하자면 누메네라는 플레인스케이프와 너무 똑같으면서도 너무 다릅니다. 일단 주인공을 봅시다. 플레인스케이프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자로 죽을 수가 없는 불멸자였습니다. 누메네라의 주인공은 신이 떠나간 몸에서 생겨난 최후의 잔재로 역시 엄청난 재생력을 지니고 있는 불멸자입니다. 이름 없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그림자가 쫓아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잔재에게도 비탄이라 불리는 일종의 그림자가 쫓아다닙니다. 다만 비탄의 진짜 목표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몸을 떠난 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플레인스케이프의 주요 도시 시길의 여러 당파가 자신만의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듯이 누메네라에서도 사구수수 절벽도시의 여러 당파가 자기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인스케이프의 끝없는 싸움 블러드워는 신이 남긴 잔재들의 끝없는 싸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으로 들어가봐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플레인스케이프에는 천사에게 저주를 받아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마가 등장했습니다. 누메네라에는 남에게 무조건 도움을 베푼다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누메네라를 플레이하다 보면 정체성, 죽음, 엔트로피, 기억 등 수많은 주제가 똑같이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이름과 배경만 다른 채로 분명 플레인스케이프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와 테마는 거의 붙여넣기 한 듯이 복사되고 있는데 그 특유의 느낌과 분위기는 복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메네라의 게임 그래픽은 토먼트에 비해 떨어집니다. 분명 현대 게임이라 단순 그래픽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메네라는 게임 속 캐릭터들과 세계에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인터페이스를 포함 게임 전반적인 디자인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색감이 단순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누메네라의 세계는 플레인스케이프 세계만큼의 생동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이름 없는 자와 깊은 사연을 공유하고 있고 그 사연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플레이어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플레인스케이프에서 동료들은 그 하나하나가 토먼트의 주제,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를 체현한 화신들입니다. 즉 동료들은 이름 없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과 발맞추어 참된 자신을 발견해 나갑니다. 아직 누메네라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있게 그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플레인스케이프에서 즐거운 요소 중 하나인 동료들이 시시때때로 던지는 가벼운 농담과 잡담들이 누메네라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레인스케이프의 최대 약점은 전투였습니다. 누메네라는 전투의 빈도를 대폭 줄이고 또 실시간에서 턴제로 바꿨습니다. 턴제는 일반적으로 실시간보다 전술적 깊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누메네라의 턴제 전투는 전작보다 훨씬 흥미로워졌는가? 그건 좀 더 플레이 해봐야겠습니다. 누메네라의 가장 빛나는 점은 그 독특한 세계관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누메네라가 플레인스케이프만큼이나 독특하고 기이한 세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세계관 설정을 깊게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누메네라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누메네라에 불리한 평을 했습니다. 플레인스케이프의 후광을 등에 업고 제작된 게임인 것만큼 플레인스케이프와의 비교는 누메네라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본질적인 것은 충실히 계승되고 본질적인 것은 계승되지 않은 느낌인데 저도 더 플레이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험너였습니다.